야놀자나 유튜브 같은데 후기 올려도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커피포트도 보시면 뭐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남자 스킨 로션, 여자 스킨 로션, 그리고 에프큘라 살충제, 스프레이 젤 정도인데요. 이 빗에 보시면 제가 아까 빗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빗도 머리카락에 그대로 끼어 있죠? 얘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긴 머리카락 보이시죠? 여기에 또 짧은 머리카락이 3, 2, 1 run. 짧은 게 아니니 깨있네 지금. 아휴, 이게 뭐냐 이게. 아휴, 긴 머리카락 있고 이쪽도 있어요. 이건 짧은 머리카락이네요. 이쪽이 보이세요? 네, 이게 사람이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큰 주름과 지금 작은 주름, 여기만 지금 주름이 집중돼 있죠. 이건 거의 사람이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보시면은 잔주름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큰 주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빨래방에서 올 때 그렇다 쳐도 보시면은 아마 잔털도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시트를 갈지 않았다고 보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머리카락도 지금 베개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베개 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 털이 있습니다. 주름은 말도 못하게 많이 있고요. 사람이 올라왔던 흔적이 역력하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털이 많이 보이죠? 네, 털이 많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세탁을 한 흔적은 아닌 거예요. 털도 지금 역력하게 지금 눈에 다 보이고 있고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한 5점 만점에 한 4.8 정도 되는, 후기가 한 3,000개가 넘고 그런데, 여기도 괜찮은 숙박업소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정작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객실 변경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직원 한 분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더러워서 지금 털이 지금 너무 많네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프론트와 통화를 했는데요. 객실 변경을 지금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객실 변경해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아, 그래요? 환불도 찾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프론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